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예정보다 이틀 앞당겨 오늘 확정 고시합니다. 황교안 총리가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화 방침을 발표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달 중순까지 집필진을 구성해 국정교과서 집필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체제로 발행하겠다는 정부의 행정예고가 어젯밤 자정 끝났습니다. 20일간 예고 기간에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정부는 애초 5일 국정화를 고시할 예정이었지만 이틀 앞당겨 오늘 관보를 통해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2일까지가 예고 20일까지가 정부에 제재하면 그게 되는 건데 입법 사항이 아닌 만큼 이로써 국정화를 위한 행정 절차는 모두 끝나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달 중순까지 20명에서 40명 정도로 집필진을 구성하고 이달 말부터 집필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집필진 구성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기 하신 분 한 분 정도는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코스 끝나면 저희가 공모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는 오늘 오전 국정화 배경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정화를 반대해온 경기와 인천, 광주 교육감은 어제 오전 각각 청와대와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고 강원도 교육감은 시국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방침에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SBS 김광현입니다.